안녕하세요, 빵장금이에요.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하얀 눈을 연상시키는 키토 코코넛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밀가루와 설탕 없이 만든 파운드 케이크. 저와 만들러카 봅시다. 버터는 실온에 말랑한 상태의 버터를 썼어요. 풍성해지도록 잘 풀어주세요. 어느 정도 풀어주다가 에리스리토를 갈아서 썼어요. 왜냐하면 그냥 쓰면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곱게 갈았어요. 설탕과 같은 당도의 제품을 썼고요.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달걀은 조금씩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버터 분리 현상이 있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 넣으면서 휘핑해요. 계란도 실온 상태의 것을 썼어요. 바닐라 익스트랙 한 자국을 넣고요. 코코넛 오일 15g, 소금 살짝 넣었어요. 잘 풀어주시고요. 이제 아몬드 가루 70g, 베이킹 파우더 같이 탈탈 털어주세요. 코코넛 분말은 코코넛 밀가루 말고 코코넛 분말 제품 고운 코코넛 가루를 썼고요. 믹서기 한 번 더 갈아서 더 곱게 만들었어요. 체에서 한 번 더 곱게 만들어 주시고요. 코코넛만큼 다이어트에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잘 내려 주시고요. 쉐키 잘 섞어 주세요. 요리조리 잘 섞다가 이제 생크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맞추고 풍미를 좋게 만들게요. 요정도 반죽이 되면 짤주머니에 넣고, 짤주머니 없으면 요령껏 그냥 틀에다가 바로 부어주세요. 준비한 틀에 반죽을 채우고 윗면을 잘 정리해주세요. 가운데가 오목하게 만들어야 모양이 예뻐요. 오일을 칼끝에 묻히고 가운데를 쓱 그어주면 예쁘게 터져요. 이제 오븐에 구울게요.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구움 상태를 확인해가면서 오븐에서 꺼내주세요. 짠! 이제 식힌망에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저는 생크림과 에리스트리토를 휘핑해서 위에 꾸며볼게요. 조금 넉넉한 양으로 만들었는데 좀 적게 만드셔도 돼요. 짤주머니에 넣고 식힌 파운드 케이크 위에 짜주세요. 생크림을 충분히 짜주시고요. 모양을 슥슥 만들어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잡히면 한 번 더 마무리. 매끈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코코넛 가루를 눈 오는 것처럼 뿌려주세요. 소복소복. 집에 있는 화이트 초콜릿에 금박을 발랐어요. 요걸로 고급스러운 한 스푼 추가. 짠! 완성되었어요.
6조각으로 잘라서 맛있게 드세요. 코코넛의 식감이 느껴지고 부드러운 생크림과 파운드 케이크의 조합이 흥미로운 파운드 케이크. 살도 안 찌고 만들기도 편한 키토 파운드 코코넛 케이크. 이름은 키토 더블 코코넛 파운드 케이크로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